제 목소리는 제가 분석해 보면 일단 공명이 좋아요. 그리고 강약이 좋아요. 이렇게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르게 느껴지시죠? 중간에 퍼즈가 있어요. 기다려 줄줄 알아요. 말 앞서. 이게 기술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한 거예요. 어떻게? 책을 소리내서 많이 읽었어요. 제 블로그 가면 아시죠? 130권의 책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책을 어떻게 읽냐면 독서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책 한번 줘보시네. 예. 책을 제가 많이 볼 때는 하루에 한세권 봐요. 시간 좀 있으면. 그때 허투루게 보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책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저자 소개 반드시 꼼꼼히 봅니다. 이 저자가 쓴 거니까. 이게 브랜드잖아요. 그 다음에 목차 봐요. 프롤로그 보고요. 그 다음에 목차 봐요. 목차 쭉 한번 봐요. 흐름이 이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냐. 한장한장 넘기긴 하는데 그냥 팍팍 봐요. 그냥 이렇게. 아, 라이언이 얘기구나. 뭐 대사가 하나 있네. 요런 종속도, 속독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한 5분 걸려요. 이렇게 하면. 하나 보는데 5분 걸렸어요. 끝났어. 그러면 어떤 책인지 대충 감이 오죠. 흐름을 알겠죠. 그럼 넘기면서 좀더 보고 싶었던 게몇개 있어요. 이제 그것도 봐요. 몇 개만 더 봐요. 핵심적으로 사실 이런 책들은요 처음부터까지 꼼꼼히 볼 책이 제 책이지만 뻔한 얘기도 있거든. 다 신비로운 게 아니야. 여기 보면 신기한 거몇 개밖에 없어요. 아는 얘기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계발서는 흔해요. 근데 저만의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봤죠? 그걸 한 1시간 걸리겠죠. 그 다음에 한번더 봐요. 이제는 내가 놓친 거 봐요. 그럼 세 번째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줄 같은 거친거 있잖아요. 네 번째는 이제 줄친거 위주로 봐요. 꽂아 봅니다. 그한 3시간 걸리죠. 이렇게 보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 일주일 이내에 한번더 봐요. 이렇게 줄 친거 위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녹음을 하죠. 줄 친거 위주로 다시 놓고 한 1시간 반 정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리뷰를 하면서 저 혼자 막 떠드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으로 한 겁니다. 스마트폰 놓고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20분 단위로 끊는 이유가 블로그에 올라가는 게 10메가밖에 안 돼가지고 20분 단위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파일 3개 정도가 항상 올라가죠. 그래서 1시간 이내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목소리. 왜냐? 내가 활자를 소리내서 읽으면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발음이 좋아집니다. 또 내가 내 목소리를 내면서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해요. 조용한 데서 읽으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표현력이 또 길러지고요. 내가 지루하니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크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책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시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성비가 붙고 효율적을 내면 그냥 혼자 막 마구잡이 읽는 것보다 좀 배우면 그러니까 발성법이나 호흡법이나 발음법을 배우면 여기에 이제 가속도가 붙겠죠. 그러니까 저는 책을 소리내서 어릴 때부터 읽다가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우나 성악가나 이런 분들 쫓아다니면서 정식으로 배웠어요. 지금도 성악을 배워요. 선생님이 또 그때 계세요. 그래서 발성법이 달라요. 아래 공명, 윗 공명 이제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목소리 책을 보셔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배우시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좀 배우시면 그 다음에 보이스에 관계되지 몇 책만 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이거구나 저거구나. 호흡을 이렇게 올리고 이게 뭐 복식 호흡이 뭐고 이 책으로 봐서 몰라요. 복식 호흡을 휴식 호흡을 직접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